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허블 망원경이 찍은 장엄한 어떤 우주의 장면, 네, 그걸 하나 여러분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예,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망원경인데, 그 에드윈 허블이라고 하는 유명한 천문학자 이름을 딴 망원경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주에 올려가지고 망원경을, 그죠? 그래서 이제 먼 우주의 은하라든지 별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관측하는 그런 망원경인데, 왜 우주에 쏘았냐? 그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지구는 이렇게 대기로 돼 있잖아요. 그 지구의 지면은, 그죠? 지상은 대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흐린 날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기 또 먼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공기 자체, 그죠? 공기 자체가 가진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바람 같은 게 흔들려서 상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식으로 돼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또 그, 뭐, 광공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빛공해도 많고 그렇잖아요. 예. 그 산과 우지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도 어느 정도 관측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제 우주에 이렇게 딱 망원경을 올려서 띄워서 관측하면 훨씬 더 이제 선명하고, 그렇죠? 그리고 더 깊은 우주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망원경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여러분 이게 보면 은하에 이게 지금 충돌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야 여기 보면 여러분 이런 거는 이제 두 개의 은하가 지금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게 지금 거의 뭐 부딪혀치고 있는 과정이죠. 지금 하나로 되기 전에, 그죠? 네. 이렇게 지금 그것도 부딪히는 그 두 개의 은하가 뚜렷이 보이네요. 장엄한 광경이죠. 이것도, 그죠? 이 원반형과 이 구형이 지금 부딪히는 것 같고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은하라는 게 왜 충돌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서로의 인력에서 가까워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충돌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은하도요, 우리 은하수 은하라고 하죠. 우리 은하도 지금 안드로메다 은하와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간 충돌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볼까요 한번. 예. 자 이런 배경 지식을 보신 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한번 보면, 사진을 보면, 예, 조금 더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자 거대한 은하들이 충돌해 생기는 우주의 혼돈 현상이 허블 우주망원경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야. 그래서 우주에서는 때로는 두 개의 은하가 하나로 합쳐지는 은하 충돌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죠?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현상이 흥미로운 이유는 이 과정 속에 수많은 어린 별들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하와 은하가 이렇게 서로 맞부딪혀도 사실은 그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막 충돌하는 일은 극히 드물지만, 그래도 별과 별이 가끔은 충돌한단 말이죠. 그렇죠? 보통 하나의 은하에 한 은하에 별이 천억 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확률이지만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별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스와 먼지들이 부딪히면서 아름답게 빛난다. 그죠? 여러분 보면 여기 빛나는 모습 보세요. 그죠? 야. 그래서 유럽 우주국은 2021년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동안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했던 은하 충돌 사진들을 대거 공개했다. 야, 그래서 은하 충돌은 극한의 물리적 조건에서 성단, 스타 클러스터, 성단이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훌륭한 실험실이라고 성리망을 통해서 밝혔다. 그러니까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요람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성단 형성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단은 은하보다 작은 규모로 수백 개에서 수십만 개의 별로 이루어진 별들의 집단을 말한다. 그래서 허블 연구진들은 이 현상에 대해서 은하수는 일반적으로 우리 태양 질량의 1만 배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진 성단으로 구성된다. 은하에서 형성되는 성단의 질량은 우리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 달해서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하에서 형성되는 성단은요, 그렇죠? 우리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 달해서 엄청난 규모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장엄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으로도 도저히 뭐라고 할까, 이게. 인간의 빈약한 상상력으로는 이 우주의 장엄함을 도저히, 그죠? 이렇게 뭐,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야, 진짜. 이 은하와 충돌 모습이래요. 야. 뭔가 이 안쪽에서 밝은 빛이 새어나오는 것 같죠? 그죠? 지구에서 무려 1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NGC-3256,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것은 히드라 센타우루스 초은하단의 구성원으로 크기는 우리 은하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 사진은 두 개의 은하가 서로 접근해서 충돌하고 있어서 독특하고 어지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약 5억 년 전부터 두 개의 나선 은하가 충돌을 시작해서 지금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러분, 나선 은하라고 해서, 그쵸? 이렇게 해서 원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나선이 있죠?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운데는 이렇게, 그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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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별들이 좀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고, 그쵸? 이렇게 해서, 그쵸?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요게, 요팔 부분이 이렇게 나선으로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선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은하도 이런 나선형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과학 시간에 배우셨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러고요. 그리고,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5억 년 전에 충돌을 했기 쉽다. 또 연구진들은 두 은하가 하나로 합쳐서 커다란 성당이 생겨난 후에도 별들은 매우 밝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은하가 서로 부딪혀 하나로 합쳐지는 이 신비로운 현상은 허블 우주망원경 덕분에 지구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한 사진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은하를 이렇게 크게 볼수 있는 거다 허블 망원경의 그 엄청난 그런 성능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지금은 허블 망원경보다 아마 더 좋은 성능에 그게 나와서 아마 우주로 또 쏘아 올릴 예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긴 한데, 근데 보시면, 그렇죠? 이런 장엄한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시면서, 그렇죠? 아, 이렇게 진짜 우주라는 게 엄청나구나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고맙지롱.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